제가 이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왜 뜸했는지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거 여러분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서바이벌 처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르륵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다이아 딱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거예요. 일단 남은 1년 동안 6월이 되면서 좀 많이 엉망이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소주를 너무 괴롭고 현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희재입니다. 네, 여러분 되게 오랜만이죠? 제가 거의 3개월 만에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뭔가 이 카메라 구도도 괜히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이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왜 뜸했는지 궁금해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편하게 근황 토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몇 개월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아트비트라는 댄스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3개월 차 신입인데요. 이동안 멤버들과 친해지면서 팀 연습이나 활동에 집중하느라 조금 바빴어요. 여태까지 한 5곡을 했고, 얼마 전에 첫 방구석 여기서여까지 마치고, 뭔가 이제서야 제대로 적응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K-POP 커버 댄스를 한 지 한 6-7년 정도 됐거든요. 예전에 홍콩에서 댄스팀 활동하다가 한국에 와서 길거리 버스킹도 하고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연습하고 촬영하고 춤추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기존 멤버들이 다 잘 챙겨주고, 또 제 또래다 보니까 같이 한 결과물을 위해서 연습하고 뭔가 해나가는 게 정말 재밌고, 영상이 남겨지니까 좋더라고요. 아직까진 5곡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를 뽑자면 방구석 여기서요 때 찍은 Thirsty인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스스로한테 조금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춤도 그렇고 표정 연기도 그렇고 헤매고까지 다 마음에 들기가 은근히 쉽지 않은데, 근데 이번 Thirsty는 뭔가 아쉬움이 없는 그런 촬영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동안 바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제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SBS에서 하는 첫 걸그룹 서바이벌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작가님께서 먼저 연락 주셨거든요. 오디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러셔가지고 원래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되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결국 용기를 얻고 지원을 하게 됐죠. 1차 때는 콜, 댄스, 자기소개 총 3가지 영상을 보내야 되는데, 분량은 1분에 1분 30초 내외로 하면 되고요. 제가 노래는 송시경님의 너의 모든 순간으로 했고, 춤은 케이팝이 아니라 코레오로 냈어요. 그리고 지원서에 질문 한 10개인가? 뭐 지원 동기, 수상 경험, 방송 출연이나 활동 경력, 그리고 본인의 취미, 꿈꾸는 미래, 가치관, 롤모델, 뭐 데뷔를 위한 각오 등등 있는데, 제가 거의 학교에서 하는 에세이보다 더 열심히 썼어요. 제출하고 얼마 안 돼서 한 이틀인가 3일 뒤에 2차 미팅 보자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보컬은 밝은 느낌의 케이팝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레드벨벳의 You Better Know로 정했고, 그리고 춤은 귀여운 느낌보단 멋있는 느낌 선호하신다 하셔가지고 엑지에나 샤이로 정했어요. 그 외에 콜, 댄스, 하나씩 예비곡까지 총 4곡을 준비했어야 됐었는데, 준비하는 시간은 3일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후다가닥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일단 제 예상보다 계시는 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보통 뭐 두세 분? 많으면 네 분 계시는데, 근데 그때 심사위원만 한 대여섯 분이 이렇게 제 앞에 쫙 앉으셨어요. 그러고 그 뒤에 양옆에 좀 큰 방송용 카메라 두 대가 이렇게 저를 찍고 있는 거죠. 딱 인사하고 한 줄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원래 웬만하면 1절 끝나면 음악 끊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말로 네 잘 봤어요, 고생했어요 이렇게 끝내시는데, 근데 1절 끝났는데 별 말씀 없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몸이 움직이고 있는데 머릿속에 약간 네, 그래도 약간 나를 궁금해 하신다는 그거잖아요. 다행히 제가 다 아는 안무여서 그냥 쭉 쳤죠. 그러다가 2절 다 끝나고선 끝내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2분 30초를 좀 넘게 쳤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걸 다 보여주고 다른 방 가서 PD님이랑 간단한 인터뷰까지 하고 진짜 끝! 대기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3시간 정도 거쳤던 것 같아요. 오디션 에피소드 같은 거 말씀드리자면 2차 현장 오디션인데 제가 올라갔는데 다혜야 은채님이 끝나서 이제 방에 나오시는데 제가 딱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좀 긴가민가 했어요. 약간 그분 맞나? 아니면 그냥 닮으신 분인가? 해서 그냥 이렇게 힐끔힐끔 봤죠. 근데 나중에 공개된 소식을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참가자분이 되게 어려 보이시는 거예요. 진짜 화장도 거의 안 했고 완전 풋풋한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그 와중에 갑자기 저한테 말 걸으셨어요. 예쁘셔서 방금 대기실에서 계속 지켜봤다, 화이팅 합시다 이러셔서 저도 대화를 이어나갔죠. 혹시 몇 살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09년생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충격 먹어가지고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그분도 이제 저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아, 저 몇 살 같아 보여요? 저랑 동갑?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보고 양심도 없냐니 뭐 이 친구가 사회생활 벌써 잘한다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제가 동안인 걸로. 리스트를 보니까 이번에 정말 다양한 참가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캐나다, 호주, 프랑스,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대한민국 등등등이 있네요. 또 그 중에 최연소 참가자는 11년생이라는 사실.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결과만 봤을 때 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살면서 이런 소중한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 싶거든요. 저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가 됐든 간에 다 경험해보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제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오디션이 거의 동시에 진행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준비하느라 연습실, 집, 학교만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4, 5월을 정말 너무 정신없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되면서 한 달을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를 정도로 좀 많이 엉망이었어요. 그때 기말 시험도 있었고 연습이랑 촬영으로 스케줄이 꽉 차있는 상태였는데 일단 제가 스트레스 때문인지 좀 불면증이 심했어요. 그 2주 넘어서 매일매일 새벽 4, 5시 돼야 잠이 와요. 낮에 춤만 4시간 빡세게 추고 또 커피도 끊고 그랬는데도 잠이 안 오는 것 똑같고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 머리는 그냥 계속 깨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잠을 자기 위해서 거의 안 해본 건 없었어요. ASMR이나 수면 유도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자기 전에 핸드폰 안 만지기, 호흡법, 양세기 진짜 별거 다 해봤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한 번에 아침 6시 반에 일어났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막 3시 반까지 아직 눈이 똘망똘망 다음날에 촬영도 있고 심지어 춤을 춰야 되는데 아예 한숨도 안 자면 체력이 너무 딸릴까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소주를 스스로 먹여서 겨우 2시간 정도 잤어요. 저 술도 잘 못하는 편이고 몸에 소주 잘 안 받는 체질인데 근데 진짜 오죽했으면 제가 평소에도 안 먹던 소주를 진짜 너무 괴로웠고 현타가 왔어요 그때. 아,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사실 거기까지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근데 하필 그때 피부까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살면서 피부가 그렇게 막 계속 뭐 나는 것도 처음이고 근데 처음엔 진짜 단순히 뭐 뾰루지 정도? 라고 생각을 하고 피부 관리 받으러 가고 뭐 연고 같은 거 발라도 보고 영양제도 진짜 열심히 챙겨 먹었으나 개선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심지어 피부가 오돌토돌해져서 화장을 해도 안 가려지고 뭔가 이제 커버할수록 오히려 더 두꺼워지고 그랬어서 안 그래도 촬영이 좀 많이 잡혀서 화장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정말 그때 한동안 거울 보기도 너무 싫고 사람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막
준비할 때마다 내 피부를 보면서 진짜 너무 속상하고 진짜 한 번에 이렇게 화장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주르륵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바쁜 시기가 딱 지나서 바로 피부과로 달려갔죠. 알고 보니까 그냥 여드름이 아니라 모낭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이나 여드름 연고가 아니라 진짜 약국에서 파는 약을 써야 된대요. 다행히 이제 약을 바르기 시작한 한 달? 좀 지난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지고 거의 다 나은 상태여가지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연도 되면서 제가 고민을 하는 시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두 학기만 남기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뭔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특히 제 진로 또 유튜브 같은 SNS 운영이나 콘텐츠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아무래도 이 일이 흥미롭고 제 적성에 맞고 또 어느 정도 제 전공을 살릴 수 있어서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일단 남은 1년 동안 제 학업, 팀 활동, 그리고 개인 활동 최대한 병행하면서 더 열심히 해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도 보고 싶으신 콘텐츠나 주제 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잘 정리하고 계획해서 재밌는 영상을 더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디션 기간부터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주셔서 좀 놀랐거든요. 공개 전부터 이미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응원한다는 DM까지 보내주시는 분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 그리고 새로운 팬분들뿐만 아니라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구독자분들께도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긴 시간 동안 지켜봐주시고 제가 유튜브 하면서 계속 같이 성장해 나간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같이 화이팅합시다.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